자, 뭐야, 12번이지? 12번, 별표하세요. 자, 12번, 봅시다. 피디, 영미는, 이 도주가 가리키는 게 이제 얘죠? 다른 사람들의 미스포춘, 불행 속에서 우리 자신의 불행에 대한 인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사고가 났어? 저게 나였으면. 누가 돈이 없어? 저게 나였으면. 그래서 불쌍해하고 동정하는 거잖아요. 그지? It is, it, 연민이죠.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위치가 받는 게 it을 쓰죠. 연민은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해악들에 대한 재빠른 식견입니다. 예지력입니다. 즉, 미리 본다 이거야. 그지?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유사한 환경에서 그들이 우리를 연관시키기 위해서, 즉 내가 불쌍한 애들에게 돈을 준다면, 그지? 내가 지금 줄 테니 너도 나를 도와다오. 나중에 혹여나 내가 불쌍해지면, 이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유사한 환경에서 그들이 우리를 돕도록 연관시킨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겠지. 그리고 자,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 자, 랜드가 사용식으로 쓰인 거죠. 랜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랜더를 사용식으로 쓰이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뜻이죠. 그치? 랜더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로 쓰여서 오형식이 되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그치? 하게끔 하다. 그래서 뭐 make의 의미를 가지죠. 자, 랜더도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꼭 숙지하고요. 지금 랜더는 뭐로 쓰인 거야? 그러면 give로 쓰인 거죠. 자, 그러면 어디야? 우리가 그들에게 랜더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적절히 말하자면, 그지? 적절히 말하자면 뭐냐? 굿인데, 그지? 잘 보세요. 여기 굿이 들어간 거잖아. 앞으로 나간 거니까 두 굿이네, 그치? 두 굿 뭐예요? 두 굿, 그치? 선행입니다. 그치? 좋게 뭐 혜택을 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행하는 블랭크함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행하는 그런 선행입니다. 결국은 피리, 영민의 근본 동기는 뭐라는 얘기야? 이기심에 있는 거예요. 그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지한테 동냥 해본 적 있죠? 뭐 성금이나 기부 같은 거. 12번 이 문제의 예문은 그런 행위야. 이기
결국은 블랙함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행하는 그런 선행이라는 얘기야. 혹여나 내가 나중에 그렇게 당하면 나도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이기심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 블랙함. 델타죠? 그치. 델타. 여기서는 뭐 단서가 되는 것은 얘가 되겠죠? 그치. 얘가 필요하겠지. 다시 말하면, 보아 달라는 건 뭔데? anticipation. 자, 기대하는 거잖아. 그치? 보아 달라는 건 기대하는 거겠죠. 기대라는 것이 뭐예요? 미래의 일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답이 델타가 되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패턴은 P가 됩니다. 자, 13번.
가르침은 롱신. 그 이후로 오랫동안 대체되어져 왔어요. 대체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전이죠. 블랭크에 관한 그의 교리들은 아직 대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슈퍼시드가 대체하다잖아. 그치? 그러면 벗이 있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지? 대체되었다. 그리고 아직 대체되지 않았다. 반대말이죠. 뭐가? 천문학과 물리학이. 그치? 천문학과 물리학과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치? 그러면서 논리의 중심이 어딨어? 얘잖아. 논리의 중심이. 그러면 얘가 피고 떨어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저기 뭐 고대나 중세 때의 과학은 지금 거의 없죠. 그런데 철학은 지금도 남아있죠. 지금도 철학자들의 윤리나 도덕은 남아있죠. 이것은 크게 발전하지 않죠. 자, 과학적 지식은 발전했는데 인간의 행위에 관한 과학적 지식은, 예를 들면 뭐야? 인간의 행위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윤리, 철학, 도덕 따위겠지? 인문과학 같은 거. 이러한 과학적 지식은 발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면 답은 뭐가 돼? 인간 행위에 관한 학문. 답은 C번이죠. 윤리학이죠. 그래서 굉장히 나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패턴은 뭐 이시고요. 자, 좀 빨리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지, 그지? 오케이.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